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 군가 중에서 찬송가로 쓰여 있는 게 있어요. 3세기 출애굽길의 얼마나 많이 위기기 불렀나. 청일전쟁 승리를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본의 국민가요입니다.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 군가 중에서 찬송가로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가 지금은 찬송가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일단 저 노래 그 보시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게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 네. 제 아버지가 34년생이신데, 일제를 경험하셨고, 또저 노래를 초기에 이제 교회가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저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저 노래가 일본 군가였던 거. 그러니까 저 노래는 제가 지금도 끝까지 저 부를 수 있습니다. 예, 하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일본 군가였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일본의 이제 용감한 수병 일본 군가였다. 이거는 리듬이 있네, 생겼네요.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작가님도 저거 노래 불러보셨어요? 저도 불러봤죠. 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저 노래 안 부르니까, 저런 노래 안 부르긴 한국도 좋은 하는데. 노래들 그러니까 많으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저도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장모님이 아무튼, 조건부로. 그걸로 조건부로 이제 결혼하라고 하셔서. 그런 분들 많아. 한 25년 정도 다녔죠. 저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네. 그때도 제가 불러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최근에는 안 부른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지금도 부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교회는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네. 자, 이거 말고요. 또 성경 목록가 있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게 뭐 다 교인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노래죠. 요즘 잘 부르질 않기는 하지만 아까 그 노래에 비해서는 많이 부르죠, 이 노래는. 네. 그 노래가 이제 일본의 철도창가라는 그러니까요. 뭔가를 개사를 한 거예요. 자, 먼저 성경 목록가 그걸 먼저 한번 좀 음원만 들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얼마나 많이 불렀나요?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철도창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음원이 되게 오래됐어요. 일제시대 당시의 그래,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일본 노래가 제목이 뭐라고요? 이건 철도창가. 철도창가. 예.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철도창가가 멜로디가 좋으니까 그 어떤 그 기독교인이 그 성경의 각 고고를 갖다가 그냥 그 철도창가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외는 노하우가 이게 좀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들렸던 우리 세상 사람 날 부르 이거는 부럽지 보니까 않네. 부럽지 않네 이거는 일제 때 경찰을 했던 사람이 해방이 돼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교회 부흥 강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퍼트린 노래랍니다 이게. 아니, 속죄하면서 오히려 속죄를 하면서 일본 군가를 이게 속죄하면서 죄를 지어요? 속죄하면서 이게 지금 일본 군가잖아요. 아무튼 용감한 뭐 수병. 이랬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근데 이 일본 그 용감한 수병이라는 이 일본 군가가 8절까지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네. 4절까지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스토리가요 정말 구구절절해요.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쭉 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찬송가로 고쳐서 불렀다는 것도 참 되게 아이러니하고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청산을 했으면 아마 이런 노래들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의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가로 부르기도 했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 많이 잘 불려지던 노래를 이렇게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 지금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는 찬송가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아, 지금 현재는요. 네, 교회에서 그냥 복음성가처럼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근데 모르겠다. 저 목록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바뀌면서 옛날에는 없긴 없었는데. 성경 목록관은 복음성가잖아요. 복음성가 찬송가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또 모르겠어요. 새로 만들면서 했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다른 찬송가도 외국의 경우도 보면 루소라고 사회계약서를 만든 루소는 기독교를 되게 반대했던 그러니까 반기독교에 거의 준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노래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익숙하실 텐데 주여 복을 비옵나니 폐회송처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루소가 쓴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반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가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만강 푸른 물에가 아니라 요단강 푸른 물에도 될 수 있다. 찬송가라고 하는 게. 요단강에 네. 노젓는 뱃사고군이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 전사자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거를 좋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거죠 분명히. 예. 네. 어떻게 일본의 군가가 용감한 수병 그 노래는 청일전쟁 승리를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본의 국민가요였다. 예. 군가라기보다 국민가요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죠 이런 일들은. 예, 당시에는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들이 일상에서 군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